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결의로 미래를 향해 계속 뛰어오르려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하여 미래를 향한 동경에 동경을 거듭하는 사람,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어 쑥쑥 상승해 나가는 사람이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먼저 대담하게 자신을 믿는 것이 좋다. 그대들 자신과 마음을 믿는 것이 좋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의 말은 언제나 거짓이 된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타인이나 세상에 책임 전가하고 그로써 끝을 낸다면 정말 큰 문제다. 다른 존재를 부정하는 힘이 나로 하여금 미래로 달려나가게 하는 활력이 아니라 변명으로만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를 능력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따분함, 권태감, 불안감과 싸운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거나 내가 하는 일은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라고 받아들이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편이 좋다. 이 세상에 행복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마냥 푸념만 늘어놓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 없이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늘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들에게 거친 바람과 악천후가 없었다면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인생에는 거친 폭우와 강렬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온갖 악과 독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탐욕, 폭력,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그 밖의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 이러한 악과 독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단련되는 것이다. 자기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이 말하지 마라. 살면서 어느 사이에 꿈과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비웃게 되고 시샘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발전하겠다는 의지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강고한 마음 또한 버려지게 된다. 편안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면 그런대로 안락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안내해줄 아름다움이나 가치관은 만나기가 어렵다. 니체는 최고 효율의 쾌적한 삶이 가져다주는 방식의 맞은편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효율성과 동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우리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샘솟는 자유를 향한 충동을 마음껏 발산하고 삶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감각과 본능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니체는 항상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 진정한 자유인이다.